네, 안녕하세요. 삐딱시동 공간 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장비 강화 주문 상자 100개를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100개 모으기도 정말 힘드네요. 해가지고. 아, 우선은 100개를 모았고, 확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회원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주변 지인의 요청이 좀 많았었습니다. 나는 아무리 까도 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올리고 뭐 이제 여러 개를 까면은 좀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씩 그때그때 까는 것보다 모아서 까는 게 아무래도 좀 축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전에 영상을 100개를 까서 올렸고, 지금도 한번 10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확률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10개씩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10개 안 나왔죠? 네, 또 만났고요. 네, 30개 했는데 따로 나오지를 않네요. 잠깐 쉬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오지 않았고요. 전에는 확률이 1%였었죠. 100개 까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50개까지 네, 축이 나오지 않았네요.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만 엄청 나오는군요. 네, 그럼 또 한번 계속. 예, 젤이 하나 나. 나왔네요. 예. 젤 하나, 무기 하나. 네, 두개 하나하나씩 얻었습니다. 네, 또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기 축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100개에서 두개 나왔으니까 2% 정도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개 정도 하면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전에 영상에서 너무 확률이 낮은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한번, 그래서 100개를 한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까면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 우선은 그때그때마다 하나, 두 개씩 까는 것보다는 모아서, 이제 까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확률을 알아봤습니다. 100개 오픈하면 축이 나올 확률은 1에서 2%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